어린 시절 반짝이던 밤하늘의 두근거림, 꿈꾸던 자아의 몸부림은 지금의 나를 지배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도 어제의 교수로 렌즈에다가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상을 담는 사진작가 김수열 씨 모셨습니다. 샷다를 누르는 순간 그 작가의 그 심정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그런데 그 엄격히 따져서 그 사진의 본질은 사실 그 그런 뭐의 연출이다 뭐 그런 미감의식보다도 시대적인 그 바탕 위에서 그 그 시대를 어떻게 그 표현해서 그 후세 기록으로서 남기느냐 그런 데서도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차원에서 그 시대적인 감각을 조형화시켜서 우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사진작가로서의 사명이겠죠. 아버지의 예술정신은 나의 존재와 성장, 행위, 예술가의 삶을 일깨우며 진정한 예술의 잠재의식을 건드린다. 꿈많은 미의 영상,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 별처럼 살다 가다. 나는 바라보는 행위로부터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과 답을 구한다. 스스로를 향한 질문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며 예민하고 직관적인 나의 감성에 스스로를 맡긴다. 그렇게 나의 작업들은 예민한 감성을 즐기며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나의 붓질에 담긴 시간들은 정신의 흔적으로 새겨져 존재의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도 숨을 고르며 나를 바라본다. 나의 삶은 존재론적 풍경으로 서사화되어 숨과 애, 심, 삶의 시간을 녹여낸다. 희노애락이 행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삶을 사랑하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희망의 빛으로 기억되길 늘 마음에 새긴다. 내 삶의 풍경 안에서 머물고 흩어지고 사랑하며 존재라는 것에 나를 다시 돌아본다.